6월 6일 목요일 대누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한구강아간면 임플란트학회가 오는 7월 13일 서울대 치과병원에서 2024 학예 특별강연회를 개최합니다. 특별강연회는 임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유익한 강연으로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으며 올해 강연회 역시 How Deep is Your Implant를 주제로 다양한 강연이 마련됐다고 전했습니다. 치과에서 행세를 하며 환자 치아를 치료해 돈을 번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치과에서 면허가 없는 A씨는 지난해 3월 3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양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5회에 걸쳐 김모 씨 치아 10개에 대한 보철 치료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치과 등 의원급 의료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13일까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치과의사회 구강보건의 날 준비위원회는 최근 연세대 치과병원에서 제79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 건치 아동 선발대회를 실시했습니다. 수상자에 대한 시상은 오는 6월 7일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제79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서울 여성치과의사회는 최근 미팔군 제618 치과중대봄 학술 세미나에 참가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치의학 발전을 위한 합동 교류 행사, 최신 치의학 정보 공유 회장을 슬로건으로 진행됐다고 전했습니다. 아주대 치과병원이 지난 3일 응급 중증 소아 환자 치과 치료센터 개소 1주년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에 개소 1주년을 맞은 응급중증 소아환자 치과치료센터는 2023년 6월 치과병원 내 소아치과, 구강아간면외과, 진정치료 전담 의료진을 중심으로 국내 처음으로 신설됐습니다. 지난 5월 20일부터 병의원 등 요양기관 본인 확인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선 의료 현장에서의 혼란이 심화되자 보건복지부는 관련 제도 위반 시 행정처분을 3개월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15기가 최근 졸업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민정범 학장, 조선대학교 치과병원 이난영 병원장,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총동창회 최치원 회장, 15기 졸업생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논산시는 최근 논산시 보건소에서 구강보건실 운영과 관련한 관계자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그동안의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구강보건실 운영 현안과 앞으로 상호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함안군 보건소는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자격은 함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60에서 64세 인자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저소득 위기가구 가구원, 건강보험표 선정 기준자입니다. 김해시는 제79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행사를 오는 8일 연지공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는 구강상식 OX 퀴즈, 구강건강 아동극 공연, 축하 매직 벌룬쇼, 룰렛 돌리기, 체험부스 등 다채롭게 진행이 되며 워터픽 등 다양한 구강관리 용품 등이 상품으로 증정됩니다. 신라대학교 치위생학과가 2024년 한국구강보건과학회 춘계학술대회에 참여한 대학원생 5개 팀 모두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신라대 치위생학과 박신홍, 정지혜 대학원생은 치과위생사의 긍정심리자본이 직무 착근도,
셀프 리더십 및 조직 몰입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포스터를 발표해 최우 수상을 차지했습니다. 대놀뉴스는 치과인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경조사, 인사동정, 봉사활동, 각종 행사 소식 등 치과계 공유할 어떠한 소식도 좋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메일이나 전화, 카카오톡 채널에 제보해 주시면 대놀뉴스에 반영 가능하고 우수 제보자에겐 소정의 상품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놀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곰탕은 8,000원. 특곰탕은 10,000원? 특곰탕은 뭐가 다른겨? 뭐가 달라도 다르겠쥬. 임플란트 하면 좋은겨? 아, 뭐가 달라도 다르겠쥬. 오스템 임플란트.